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꼴 TV입니다. 오늘은 온실한 채소 기르기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추운 날 직접 기르는 채소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25일 심은 지 2주가 지난 채소입니다. 한 달 전 온실 모습인데요. 채소가 아직 어립니다. 상추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뭐 손바닥만큼 자랐는데요. 추수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월동추도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이젠 날씨가 한밤중에 영하의 날씨를 보일 때가 많아졌습니다. 어젯밤에도 영하의 날씨로 강아지 집 물그릇에 물이 얼었더라고요. 바람도 심하게 불었고요. 이런 날씨에 텃밭 온실 채소 기르기 한번 보시죠. 이것은 11월 5일 모습입니다. 이젠 제법 성장했죠? 많이 자란 채소 잎은 수확해서 이웃과 함께 먹었는데요. 아직 잎의 조직이 약해서 부드럽기만 하지 아삭한 맛은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지만 두 번 정도는 수확해서 먹었습니다. 계속해서 물도 주고 온도 관리를 하면서 키워야 되겠죠. 보름 전 이틀 저녁은 기온이 아주 낮아져서 난로에 불을 넣고 늦은 시간까지 보온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수확하면 안성맞춤입니다. 일주일 동안 채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실 안에는 모둠상추를 좁게 심어 놓았기 때문에 빨리 수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기르는 식물들은 대부분 두 가지 방식으로 영양생장과 생식성장을 하는데요. 자기 몸을 키우고 세력을 좋게 하는 것은 영양생장이라 하고요. 종족 번식하기 위해 꽃대를 세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활동을 하는 것을 생식생장이라고 합니다. 잎채소는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잎이나 줄기를 수확하기 때문에 채소가 생식성장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수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잎이 잘 성장하게 하고 꽃과 열매가 늦게 맺히도록 재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잎채소를 잘 기르는 것이죠. 다 자란 잎이 있으면 빨리 수확해서 먹는 것이 생식생장을 늦추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잎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먹을 계획이 없다면 잎을 따서 이웃을 주거나 아니면 버리더라도 잎을 따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싱싱한 잎채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채소가 열매를 맺을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은 더 이상 새롭고 넓은 잎을 내놓질 않고 꽃대를 세워서 꽃을 피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잎은 계속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내일이면 바로 수확해야겠네요. 올해 처음 심은 붉은 배추와 양상추도 잘 자라고 있네요. 제련음이 제철을 만나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 꽃대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보시죠. 시금치도 본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예쁘네요. 유채도 계속해서 솎아먹고 있습니다. 살짝 데쳐서 무쳐먹거나 생으로 무쳐먹는데 생으로 무쳐먹는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데쳐서 무친 것은 줄기가 좀 질긴 것이 약간은 식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벌써 두 번 수확해서 먹었고요. 다음에도 또 솎아서 먹으면 추수가 완전 끝날 때까지 치면 7번에서 8번은 좋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겨울 채소로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채소들은 날씨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이 다른데요. 지금 우리 밭에 심어준 쌈채소나 유채,
시금치 같은 종류들은 아주 저온에서 잘 자라는 채소들입니다. 고온에서 잘 자라는 채소가 있고요. 저온에서 잘 자라는 채소가 있는데 겨울 온실에서 자라는 채소들은 저온에서 잘 자라는 채소들로 해야 되겠죠. 시금치나 상추 이런 것들은 가을에 심어놔서 밭에 놓아도 노지에 있어도 거의 얼어 죽지 않습니다. 물론 중부지방 이후에는 얼어 죽겠지만 해안가나 남부지방은 얼어 죽지 않고 봄에 다시 잎을 내서 성장하기 때문에 봄에 다시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노지에 10월달에 심어서 3월 되자마자 바로 수확해서 먹었는데요. 이렇게 기온에 맞게 식물을 가꾸면 1년을 굉장히 길게 재배기간을 길게 해서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웃들과 어머니께서 함께 수확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수확하면 일주일은 좋게 먹습니다. 채소를 보면 왜 고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채소와 함께 가장 잘 어울리는 식재료가 고기인 듯 합니다. 고기 쌈해서 먹으면 좋죠. 자, 이렇게 모여서 저녁에 고기 쌈해서 막걸리 한잔 할 계획입니다. 이게 시골에서도 사는 재미이기도 하고요. 한번 보시죠. 네, 감상해 보겠습니다. 고기 고르고 있었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